아이구주에서 유통하는 RSI AI 케이스 리뷰해 보겠습니다. 케이스는 아이구주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. 가격은 보니까 69,900원이네요. 박스부터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저도 이거 아직 안 까봤어요. 포장지는 제가 좋아하는 스펀지 형식의 스티로폼이네요. 이게 정전기도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. 가루도 안 날리고. 비싼 것들은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오, 사진으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, 실물이 굉장히 좋네. 이쁘네. 오, 이런 라운딩 같은 게, 오, 굉장히 이쁘네요. 느낌 좋습니다. 측면 슬라이딩 도어는 여기를 누르면 열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자석이 아니고. 아, 이게 이제 좋은 점이 그거네요. 일반 슬라이딩 도어는 자석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걸쇠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눕혀도 열리지 않는 장점이 있네요.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. 이동할 때 조심하라고. 거꾸로 뒤집으면 열리니까. 근데 이건 또 그럴 필요가 없네요. 반대편은 그냥 나사 방식이네요. 자, 이거, 오, 측면도 굉장히 두껍습니다. 선정리 공간 충분하고요. 요거는 이런 방식이구나. RGB 방식은 살짝 실망스러운데요. 요 이따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. RGB는 제일 궁금한 게 RGB니까. 파워 서플라이 댐퍼도 있어요. 진동 방지. 나사는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. 하드 베이는 뭐 일반적인 평범하고요.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전면 빼볼게요. 역시 여기에 이제 LED 또 연결이 되어 있죠. 전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먼지 필터는 없습니다. 전면 펜은 140mm고요. RGB 안 들어오는 일반 펜입니다. 200mm 두 개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라이저 키트가 아니고 라이저 키트 여기다 꼽을 수 있는 거. 받침대, PCI 슬롯은 전부 재활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. 아쉽게도 라이저 키트는 여기에 장착할 수가 없고 여기에 딱 끼워야 됩니다. 라이저 키트는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요즘 그래픽카드 두껍잖아요. 3슬롯은 돼야지 라이저 카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. 그래야지 앞에 여유 공간이 있어요.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다요.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살이 없으면 여기다 꽂을 수 있는데 살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라이저 키트는 뭐 여기 말고는 꽂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뭐 자르면 되긴 하는데 후면팬 140mm고요. RGB 된다고 합니다. 순행을 달아도 상당 공간은 충분할 것 같고요. 뭐선 묶을 때는 많은데 또 변태같이 가로로 해놨네요. 가로로 해놓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어. 이런 데는 가로가 좋을 수 있죠. 선 이렇게 넘어올 때 묶을 수 있으니까. 전면은 USB 3.0 하나, 2.0 두개 있습니다. LED 버튼 있고, 리셋 버튼 있고, 전원 버튼 있고, 뭐 오디오 버튼 있고. 상단 자석 먼지 필터고요. 하단은 그냥 일반 먼지 필터네요. 핸들은 전부 ID 방식이고요. 대체적으로 보니까 선이 좀 짧네요. 이게 전면 LED 전원 스위치고, 이게 후면 RGB 펜 전원이죠. 연결하고, 이게 있어야지 색이 변경이 아마 될 거예요. 전원을 여기다 연결하고, 자, 이렇게 하니까 LED가 들어오고, 다시 꺼지네? 꺼진 상태로 되어 있나 봐요. 네. LED가 촘촘하지가 않아요. 소음은 베어링 소리 정도 나는 것 같고요. 풍량은 그냥 기본?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. 아, LED가 좀 아쉽네. 실제로 보면 이 느낌이 안 납니다. 아,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LED가 하나씩 나간 느낌이에요. 얘도 개조가 필요하겠는데. 봐봐. 간격이 엄청 넓어요. 그러니까 이 중간에 비는 거야. 훨씬 촘촘하죠? 하나가 더 들어갔죠, 중간에. 이걸로 하면은 5V 연동까지 돼요. 저한테 컴퓨터 구입하신 분한테 드릴 건데 또 이대로는 내가 못 드리지. 개조해가지고 후면팬 바꾸고 딱 연동시킨 다음에 야 이거는 리뷰를 다시 해야겠다. 개조해서 이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리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리뷰를 해보고요.
조립까지 하는 거는 2부라고 하죠. 2부에 전면 LED랑 후면 LED까지 다 연동시키는 튜닝을 좀한 후에 제대로 된 리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상태로는 제가 이 케이스를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. 다음에 제가 대조를 해가지고 이쁜 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